그날 오후 정육점에선 처음 보는 비주얼인데요. 알고 보니 성주 씨가 직접 만든 편육이랍니다. 원래는 소매로 손님분들 한두 점 드셔보시라고 만든 건데 도매거래처 사모님이 이거 한 점 하시더니 납품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이거 납품도 합니다. 돼지 껍질과 살코기를 직접 한 겹 한 겹 싸서 만든 편육. 전주의 한 막걸리 집에 편육과 육회 그리고 수육고기 등을 납품하는데요. 매일 음식을 납품하길 2년. 덕분에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번에 부모님들이 편육이 너무 잘 익혀진다고 해가지고 껍데기 비중을 이번에 올려가지고 왔어요. 편육이 으깨진다는 의견을 즉시 수용해 조리 방법을 바꿨습니다. 썰은 방법까지 알려드리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니 편육은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조금 싱겁대. 네. 네, 사장님이 네. 자부심이 너무 강해요. 네. 자꾸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한 번씩 지나가면 저녁에 끝나고 1시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까지 일하실 때가 많아요. 네. 저 사장님 보기에 미쳤다고 우리 아들 맨날. 우리 아들도 네. 미친 거 맞다고. 근데 제가 저는 사장님이 저한테 거래를 해달라고 거래를 뚫은 게 아니라 네. 제가 한 5번 사장을 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배달된 성준 씨의 음식은 손님들에게 당일에 제공되는데요. 편육과 육회, 그리고 삼합에 들어가는 수육까지. 그 맛이 궁금한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제 약간 냉동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외국인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Quite squishy and chewy. A nice texture. And a bit of taste of sort of pork. 정육점 사장님의 막걸리 식당 진출 이 정도면 성공적이죠?